아, 근데 이게 냄새가 참 좋네요, 이게. 저희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긴장돼. 맛이. 어? 저 냄새 나네? 그 육수 냄새? 그니까. 어? 이 육수 냄새 나는데? 오빠 코 밑에 묻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아, 송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 혹시 그 만두 육수 지금 끓이고 계세요? 어, 냄새 나나요? 네. 네, 육수 끓이고 있어요. 대박이다. 여기서 만두 육수 냄새가 확 나길래. 진짜 코 장난 아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살짝 구 나더라고요. 미리 육수 끓이고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어머니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엄마는 지금 저희 남편이 붙잡고 따로 오고 계세요. 오고 계세요? 네, 지금은 저희 이모랑 이제 만두국 끓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만두 갖고 왔어요. 아, 정말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너무 반갑다. 진짜 알고 있는 사이 같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 이모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실례합니다. 아, 저희가 일단 여기 이제 앉아서 네. 이게 이제 그 신청을 하실 때는 아,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새해가 되고 저희 1월 2일에 이제 저희 이모님이 이제 만두를 만들어 먹고 싶어서 만두소랑 만두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같이 먹었는데 그 할머니 딸인데도 할머니 맛이 안 나더라고요. 할머니 딸인데도. 할머니 딸인데도 할머니 맛이 안 나더라고요. 손맛이라는 게 또 있고 엄마 평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희 씨가 보내주신 그 이제 할머님의 만두를 네. 가지고 이게 가족분들께는 정말 귀한 네. 할머니의 마지막 남은 유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더 귀하게 예, 진짜 해서 저희가 그래서 최종본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모님이 드셔서 좀 그 할머니의 추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기대되네요. 어, 비슷해요? 네. 여기 끝에 네. 이렇게 콕 집은 거. 이렇게. 네. 가운데 이렇게 콕 네. 집어 놓으셨어요. 네. 네. 이렇게 작아야 되고 조금 더 크게 하면 혼나요. 혼나. 아, 안 예쁘다고. 아. 균일해야 돼요. 여기 옆에 구멍 낸 것도 그렇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근데 일단 비주얼은 그래도 진짜. 우리 송 씨 어머님께서 일단 이 만두를 드셔 보시고 너무 그 어머님의 그 만들어진 만두와 똑같다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저희 연구원님께서도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거 맛보고 어머님도 어머님인데 이모님이 눈물이 워낙 많으셔서 그러니까. 아유 저희도 오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갑자기 햇빛이 이렇게 비쳤어요. 이거 어머님, 어머님 오신 거. 오셨다. 갑자기 햇빛이 쨍. 그러네. 어머. 아이, 간혹 있는 일이야. 네. 아니, 뭐, 여기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사람이? 이거는 그냥 간혹 있는 일이야. 아, 뭐, 이렇게까지 말라 비틀어졌어? 금방 들어가잖아. 그냥 해가 잘 든 집인 거죠. 네, 남양 집이에요. 네, 저희 집이에요. 오셨다. 숨어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 저 뒤돌아 있어, 저 땡겨. 엄마! 엄마야? 오셨어. 들어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이 뭐지? 웬 사람 이렇게 많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갑작스럽게 좀 많이 놀라셨죠? 네. 여기 앉으시죠. 이리 오시죠. 아니 이런. 어쨌든 좀 많이 놀라셨겠지만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았거든요. 네. 뭐든지 이제 저희가 복원을 해드린다. 네. 근데 이제 따님이신 송희 씨가 네. 신청을 하셨어요. 네. 할머님의 그 만두 사실 그 냉동에서 이제 매달이 남지 않았는데.
이 맛을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또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이신데 할머니 만둣국을 오래오래 드실 수 있도록 이 만두를 좀 복원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유명한 예, 그 만두 박사님들께서 비빔 비빔 그 혹시 이모님께서 올 연초에 그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네. 만두는 좀 어떠셨어요? 못 따라갔죠. 뭐가 좀 부족했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죠. 아 그래요? 잠에 나. 되게 냉정하시네요. 완전 티. 아 근데 진짜 진짜 티예요. 저는 이 정도 분위기면 똑같진 않아도 맛있었어요. 아 근데 그렇잖아요. 이런 분위기에 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아까도 이모님께 그 얘기를 드렸어요. 어머님이 좀 가끔 생각나실 때는 좀 언제냐 여쭤봤거든요. 요즘 많이 생각나요. 겨울에는 항상 만두를 이제 해서 냉동을 해가지고 박스 해서 보내주셨기 몇 번을 그렇게 엄마 힘드니 하지 마 그래. 아니 그래도 니들이 잘 먹잖아 손이도 잘 먹고 아. 응, 그래서 항상 겨울이면 만두를 항상 해서 보내주시니까는 아. 저도 너무 궁금해요. 아, 이거 빨리 해보죠. 예. 네, 제가 먼저. 끓여보고. 아, 좋습니다. 아, 약간 근데 진짜 긴장된다. 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와 결말이다 이거. 와. 맛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는 아까 먹었는데 네. 맛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맛있는 거랑 또 그 아, 그쵸. 같은 맛이랑 다르니까. 근데 냄새가 비슷해요. 괜찮아요? 네, 끓일 때 나는 냄새가 진짜? 약간 비슷하죠? 네, 그리고 그 모양도 많이 비슷해가지고 아. 야, 이게 기대가. 이게 모양에서 오는 또 아, 네, 맞아요. 그쵸? 아, 궁금하다. 네. 야, 이거 김치 맛있겠다. 김치 기가 막힌다. 이제 너무 맛있겠다. 그거 좀 마음에 드셔야 돼. 야, 야 미치겠다. 아, 근데 이게 냄새가 참 좋네요, 이게. 저희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긴장돼. 맛이. 감사합니다. 그래, 뭐 안 죽은 한참이다. 이제 버스도 공짜로 타. 할머니. 버스 그럼 말거나 이제 한 차이야. 아주 그 다음에 한 차이다.
맛있어. 속은 거의 똑같아요. 속은 거의 네. 똑같아요? 속은 거의. 네. 피만 약간 느낌 식감이 약간 틀리고 한 95%요? 와. 근데 너무 너무 다행이다. 네. 진짜. 진짜 다행이다. 만두소도 엄마가 하신 그 느낌 그대로고 네, 느낌이 너무 맛있어요. 흡사해서. 어, 드시고 나서 근데 왜 분위기가... 사실은 이제 내일 저희 아들들 데리고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엄마가 남기고 가셨다고 하려고. 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결이가 생긴 걸 모르고 할머니가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할머니네 집에 가면 이런 동그란 상에 이렇게 만둣국을 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독 좀 더 많이 보고 싶은 네, 그런 날이에요. 사실 얼마 안 남은 할머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두에 이걸 이제 사실 아끼고 먹는다 하더라도 언젠간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나중에 한결이가 커서도 만들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네, 고마워 그러니까요 복원을 하니까 이게 참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연구원분들께서도 보시면서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송 씨도 그렇고 가족분들께서 또 소개해주신 우리 연구원분들께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면서 의뢰를 드렸는데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저희 할머니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레시피를 가져왔거든요. 우리 만두 박사님들이죠. 레시피를 저희가 좀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예시하는 소. 95% 보세요. 저희도 못 봤거든요. 한번 안에 한번. 네.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저희도 아직 아예 어떤 레시피인지 보지 않고 그대로. 궁금하다. 너무 귀엽게 이렇게. 할머니의 레시피에서 이거. 네. 와, 나 지금 약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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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